네, 한랜살 위에 이렇게 뿌려도 물은 밑에까지 잘 들어갑니다. 자, 어제 정식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지금 물을 좀 주러 왔습니다. 상태도 좀 확인 좀 해야 되고요. 뭐 정식했는데 상태가 다 괜찮습니다. 저 반대편은 좀 땅이 좀 말라가지고 마르지 않을까 했는데 크게 뭐 문제 없네요. 자, 배추 정식하고 처음에는 물조리개로 주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물조리개에다가 이게 분무기 있습니다. 자동 분무기. 충전식 자동 분무기. 얘를 하면 이렇게 한랭사 위에서 이렇게 분무로 이렇게 쭉 뿌려주시면 아무래도 물조리개로 처음에 뿌리는 것보다는 초반에는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그 정식한 배추에 좀 피해도 좀 들어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되도록이면 초반에는 물조리개로 직접 주지 마시고 분무기 이용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물조리개로 물을 주면 이 흙이 튀어가지고 잎에 묻어버립니다. 그러면 잎에 아무래도 흙이 묻으면 곤충이가 걸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는 분무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을 직접 뿌다가 뿌리 주변에만 살짝 뿌려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요 충전식 자동 분무기는 얼마 안 합니다. 알리 같은 데서 많이 팔고 있고 꼭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 2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. 물줄기 하나 갖다가 이렇게 호수를 담궈가지고 충전식이니까 뭐 한번 충전하면 일주일은 안 돼도 한 대여섯 번까지는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.